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잇따라 세상을 등지고 있습니다. 깡통 전세는 확인된 것만 2,800여 세대. 세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높은 전세값에 세입자를 그래서 피해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공공매입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머니의 어예진 소장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소식이 바로 전세 사기입니다. 전세 사기는 말 그대로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지고 사기를 벌이는 건데요. 오늘은 전세 사기 수법부터 피해 예방까지 하나하나 쉽게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만 알아두면 요즘 나오는 뉴스는 모두 이해하실 수 있다는 거. 전세 사기를 치려면 일단 전세 세입자들을 들일 집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빌라가 2억 원이라고 가정해보죠. 그럼 사기꾼들은 이 집을 2억 원에 일단 구매를 합니다. 정확히는 구매를 하기로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이 집을 이용해서 2억 원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아서 조용히 사라지는 겁니다. 일단 2억 원짜리 빌라를 샀으면 그 다음에는 이 빌라에 3억 원 전세를 들어올 세입자만 찾으면 됩니다. 아니, 2억 원짜리 빌라에 누가 3억 원을 내고 전세로 들어온다는 말이냐? 라는 생각이 들지만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묘한 게 그 빌라를 2억 원에 사라고 하면 가격이 떨어질까봐 잘 안 사지만 그 빌라에 3억 원 내고 전세를 들어오라고 하면 그건 들어갑니다. 나중에 3억 원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게다가 매달 돈이 나가는 월세보다 내 돈을 지키면서 특정 기간 동안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전세를 사람들이 더 선호하는 거죠. 그래서 전세 사기꾼들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는 겁니다. 거기에 미리 입을 맞춰놓은 공인중개사가 한 팀이 돼서 찾아오는 손님한테 이 집 정말 좋은 집이고 전세 3억 원이면 싸게 계약하는 거라고 한 집 남았습니다 이렇게 유혹을 하면 그 동네 그 빌라가 얼마짜리인지 정확히 모르는 손님 중에는 전세 3억에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세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아파트는 전세 사기의 표적이 되기 어렵고 정확한 시세를 알기 어려운 빌라나 다세대 주택이 그 표적이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3억 원을 받아서 잠적하면 1억 원을 버는 겁니다. 아니, 전세 계약서에 집주인 아무개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번호 다 있는데 어떻게 잠적을 하느냐? 그런 걸 대비해서 처음부터 노숙자나 신용불량자의 명의를 빌려서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돼도 명의를 빌려준 그분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사람은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몇백만 원 받는 것이 목표고요. 나중에 난 돈 없는데요? 파산! 이런 식이라서 어떻게 되든 별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정리가 됐죠? 깨끗하고 저렴한 빌라를 사고 그 집에 더 비싼 전세로 들어올 세입자를 구하고 전세금을 받고 연락을 끊는다. 이런 일은 한 번 할 때마다 매번 돈이 생기는 일이잖아요. 빌라를 사는 가격보다 전세금이 더 비싸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기 조직은 이런 식으로 수천 채의 빌라를 사서 사기를 쳤습니다. 그렇게 빌라로 사기를 치면 빌라왕, 똑같은 사기를 오피스텔로 하면 오피스텔왕, 아예 2억 원의 빌라를 직접 건축해서 사기를 치면 건축왕, 그렇게 불립니다. 최근 뉴스에 많이 나왔던 강서구 빌라왕, 동탄 오피스텔왕, 미추홀구 건축왕처럼요. 자, 그런데 사실 2억 원짜리 빌라에 3억 원을 내고 들어올 세입자를 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두 번째 수법. 일단 그 2억 원짜리 빌라를 담보로 은행에서 1억 원을 빌리고요. 그 빌라에 전세 2억 원에 들어올 세입자를 찾습니다. 2억 원짜리 빌라니까 2억 원의 전세로 들어올 세입자는 그래도 쉽게 찾겠죠. 세입자가 그 선순위 대출 1억 원이 신경 쓰인다고 얘기를 해도 범인들과 한패인 공인중개사가 괜찮다고 사고 나면 내가 물어준다는 각서를 써주 겠다고 하면 세상 물정 잘 모르는 젊은 세입자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전세를 들어옵니다. 이들과 한패인 부동산 중개업자가 거래를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이 근저당권의 설정의 이런 금액은 굉장히 미미한 금액이다. 참고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집값이 2억인데 전세가가 2억이라는 건 다시 얘기하면 집주인이 세입자보다 자금력이 없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무튼 그러다가 계약 만기 즈음이 되면 집주인은 연락이 안 되거나 그 집의 명 명의가 노숙자로 바뀌어 있고 전세금 2억 원은 찾을 길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건물에 거주하시는 분이 임대인도 바뀌어 있고 압류도 되어 있다. 임대인이 바뀐 걸 그때 알았고 결국 이 집은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데 2억 원짜리 빌라가 비싸게 낙찰되어도 얼마가 되겠어요? 대개 그런 다세대 주택 빌라는 경매가도 비교적 낙찰가가 낮습니다. 그리고 낙찰이 되더라도 낙찰 대금으로 은행에서 빌린 1억 원을 먼저 갚아야 되기 때문에 전세금 2억 원은 찾기 어렵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전세 사기를 안 당하는 법,
피해를 줄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선순위 대출이 없는 집으로 꼭 선택하세요. 전세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다면 내가 주는 전세금으로 그 대출을 꼭 갚는지 은행에 따라가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적어도 은행 직원에게 확인 전화를 받고 다시 서류를 떼어봐야 합니다. 내가 전세 세입자인데 선순위 대출이 하나도 없으면 세입자인 나는 법률 용어로 대항력이라는 걸 갖게 되는데요. 이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 그러니까 이사 올 때 대출이 하나도 없는 깨끗한 집에 이사 온 세입자는 혹시라도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내 전세 보증금은 괜찮습니다. 그 집을 낙찰받은 사람이 내 전세 보증금을 다 물어줘야 나를 내보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 나는 빌라 사고를 당해서 전세 보증금을 못 받더라도 적어도 쫓겨나지는 않습니다. 둘째, 신축 빌라는 전세를 피하세요. 꼭 살고 싶으면 월세나 반전세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축 빌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신축 빌라를 지어놓고 전세 사기를 벌이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마음에 드는 빌라인데 전세로 들어가고 싶으면 일단 월세나 반전세도 가능하냐고 물어보세요. 전세 사기범이라면 큰 돈을 한꺼번에 내는 전세 세입자만 원할 거니까 아마 안 된다고 할 겁니다. 된다고 하면 그 집은 전세 사기범의 집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빌라 전세를 원하는 한다면 보증보험에 꼭 가입하세요. 보증보험 가입이 되면 일단 안심이기도 하지만 가입이 된다는 것 자체가 내가 들어갈 그 집이 비교적 안전하다는 의미이므로 가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부터 해보세요. 이미 여러 차례 보고 갔고 지금 아니면 여기 못 구한다. 거래량이 많아가지고 보험 안 들어도 된다. 보험에 가입하려면 전세금이 집값보다 낮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전세가가 부풀려진 게 들통날까 봐 가입을 막았다는 겁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전세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넷째, 전세 사기가 많이 일어나는 곳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집값과 전세값의 차이가 거의 없거나 오히려 전세가 더 비싼 지역이 사기범들이 범죄를 저지르기 좋거든요. 이런 지역은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사람들이 매수를 피하고 그러다 보니 집값이 오르지 않아서 전세값보다 더 집값이 낮아진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은 빌라 사기가 많아질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공인중개사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마세요. 중요한 서류들은 내 눈으로 내가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서류들을 입주 직후에도 직접 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를 안심시키는 부동산 공제증서의 경우에는 범위와 한도가 매우 적기 때문에 그 말에 현혹되지 않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전세 사기를 막는 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마음 먹고 속이려고 저지르는 전세 사기와 어쩌다 보니 세입자 전세금을 내주지 못하게 되는 전세 사고는 사실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와 전세 사고 둘 다 조심해야 하는데요. 다행히 전세 사기를 피하는 법과 전세 사고를 피하는 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집값과 전세금이 별 차이가 없는 집은 전세로 안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이 같은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 전세사기특별법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특별법은 피해 주택을 매수하느냐, 거주를 보장하느냐 하는 투트랙입니다. 관건은 법안에서 제시한 6가지의 요건을 갖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시행 이후 2년간 유효합니다.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 주택이 경매에 나왔을 경우 우선적으로 매입할 권리를 주는 우선 매수권입니다. 주택이 경매에 나오면 낙찰을 받기 위해 가격 경쟁을 벌이겠지만 누군가가 낙찰받은 그 금액에 세입자가 원할 경우 같은 가격에 우선적으로 집을 구매해서 집주인이 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우선 매수권을 신청할 경우 추가적으로 세금 감면과 저리대출 지원도 포함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해당 주택을 LH가 매입하도록 하는 겁니다. 공공이 피해 주택을 산 뒤 매입 임대주택으로 임대해주는 방법이죠. 피해자들은 살던 집에 계속해서 살 수 있고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전세 피해자가 아니면 순서가 다가왔을 또 다른 취약계층의 기회가 뒤로 밀린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대책 모두 피해자들이 추가적으로 자금을 더 끌어와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국가가 나서서 보상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얘기하지만 정부는 사기 피해 금액을 국가가 메꿔주는 것은 불가하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죠. 선구제 후 회수 등
보증금에 대한 직접 지원 방안은 최종 법안에서 빠졌습니다. 사기 피해와 보증금 위반하는 일이라는 일반적인 집값 하락에 나타난 현상을 어떻게 구분 지어서 어디까지 국가가 관여하고 지원해야 되는가. 오늘은 최근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에 대해 최대한 쉽게 풀어봤습니다. 적어도 이걸 보시는 분들은 전세 사기에 절대 넘어가지 않으실 자신 있으시죠?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경제 이슈로 찾아오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머니 시청하는 날.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